네, 그럼 발표하겠습니다. 네. 2015 KBS 연예대상 시청자가 뽑은 최고의 프로그램상. 1박 2일.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1박 2일은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는 리얼 야생 버라이어티로 꾸준히 높은 시청률과 화제성을 남기며 사랑받았고요. 멤버들 간의 진솔함과 특유의 끈끈함이 웃음을 넘어 감동까지 선사하여 시청자가 뽑은 최고의 프로그램 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전 투표와 1, 2차 중간 투표 집계를 합친 최종 합계, 예, 29.1%로 1위를 차지했고요. 개그 콘서트가 13.2%, 브레벤곡이 13.9%, 예, 슈퍼맨이 들어왔다 28.6%, 안녕하세요 6.4%, 해피투게더 8.8%로 집계가 됐습니다. 아주 근소한 차이로 1박 2일이 최고의 프로그램상을 받게 됐습니다. 네, 이호진 PD가 지금 트로피를 건네받았고요. 네, 강호동 씨가 또 축하하고. 예, 원년 멤버 강호동 씨가 또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고 있고요. 네, 자,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고생했던 저희 제작진 모두가 기뻐할 것 같아서 그게 제일 좋고요. 뭐 저희 지금 팀 말고 이 프로그램 9년 정도 방송했기 때문에 여기 거쳐가신 많은 출연자분, 또 예, 스태프들 모두 기뻐할 것 같아서 그걸로도 일단 제일 기분이 좋습니다. 그 이 시간대에 같은 프로그램을 9년간 한다는 게 사실 좀 걱정이 될 때도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반짝반짝 멋진 프로그램도 새로 많이 나오고 같은 자리에서 9년간 비슷한 내용을 방송하는 게 괜찮을까라는 걱정을 사실 내심 안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오늘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상을 주셨으니까 앞으로 당분간은 비슷한 내용으로 단골분들 찾아뵈도 괜찮을 거라는 허락받은 기분으로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그 제 얘기보다 지금 이 프로를 오래 하신 차태현 씨에게. 아,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받고 싶었던 상인데요. 아까도 계속 지고 있어가지고 진짜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오늘 뭐 할 일 다 하고 간 것 같습니다. 좀 뭐 진심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제작진분들이 제일 힘들죠, 사실은. 맨날 뭐 밤새고, 우리는 그냥 2주에 한 번씩 와서 그냥 놀다 가는데 그분들은 매일 기획하고 또 회의하고 답사가고 또 편집하고 아주 제일 고생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무작위로 저희 그 다들 우리 제작진들 중에 이름만 제 뽑아서 진짜 장난 아니고 딱 PD님이 걸려 저기 뽑히셨네. 네, 유호진 PD, 안상은 PD, 김민서, 이정욱, 편은지, 박진우, 조주연 PD.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네.